이걸로 네 개째의 모자인가? 조사하지 않나요, 도라님? 나의 계측기는 프림이 자무쇠를 걸어둔 채니까 지금 새로운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참이야. 그게 완성될 때까지 다른 모자를 모으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다음 세계에 가지 않으면 메슈 레이어 왜 그래? 도라님, 괜찮아 메슈? 인조인간의 이변? 설마 마트료시카처럼? 그런 바보 같은 메슈 정신 차려. 메슈, 도라. 괜찮아 메슐레이어? 나는 여기에 있어. 메슐레이어? 아니야, 나는 메슐레이어가 아니야. 나는 세라. 세라 언니라고? 오랜만이네 도라. 거짓말이야, 세라 언니는 모자에게 먹혔어. 쇼콜라도 함께 있구나. 정말로 세라 언니야? 정말이야 쇼콜라. 믿어줄래? 쇼콜라가 마지막으로 몰래 집어먹었던 언니의 간식은 뭐였지? 초콜렛. 정말로 세라 언니야. 속으면 안 돼 쇼콜라. 언니는 이제 없어. 하지만 초코라는 걸 알고 있고 세라 언니 초코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세라 언니뿐이야. 부탁해 도라. 이 이상 모자의 진실에 다가가지 마. 무슨 의미야? 도라를 용서해줘. 부탁해. 피우티누. 어째서 피우티누의 이름을. 아, 시간이. 메슈. 세라 언니. 메슐레이어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응. 눈이 뜨면 떴을 때 뭐라고 말을 걸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메슐레이어는 세라 언니야? 몰라. 모른다니 그 애를 만든 건 도라 언니잖아. 아, 뭐야? 아니, 쇼콜라에게 언니라고 불린 게 오랜만이니까. 그런 걸 말할 사항이 아니잖아. 메슐레이어는 세라 언니야? 메슈는 메슈야. 아, 세라 언니가 아니야. 그럼 아까의 그건 대체 뭐였어? 나도 모르겠어. 피우티누는 누구야? 메슐레이어의 언니. 마트료시카가 7대 민폐가 되기 전에 이름이야.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건 나 한 사람 뿐이었을 텐데. 아직도 연구를 계속할 셈이야? 그래. 아직 세계를 구하는 너가 꿈 같은 걸 생각하고 있어? 도라 언니. 아니, 너에겐 절대 무리인 게 당연하니까. 사실은 말이야, 세계를 구한다는 건 명분이었어. 나는 피우티너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 마트료시카를 홀로 봉인당한 채 계속 슬픈 생각만을 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조인간의 연구를 완성시켜서 그 애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언제나 혼자서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구나. 쇼콜라에게 상담해줬다면 언제라도. 왓? 뭐야 그 왓은? 아니, 요코시는 분명 수라장의 발을 들여놓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라장이라니 뭐야? 왜 그래 요코? 아, 메슐레이어가 눈을 떴으니까 부르러 왔는데 말이야. 알겠어, 금방 갈게. 응? 뭐야? 혹시 사과했어? 하지 않았거든? 하해했어? 하해하지 않았거든? 도라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건 괜찮아? 네, 보시는 대로 건강하게 되었어요. 도라, 저 애는 쓰러졌을 때의 기억이 없는 모양이니까 그다지 쓸데없는 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지도. 알겠어. 왜 그러나요, 요곳이?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리하면 안 돼, 메슐레이어. 네, 감사합니다.
모자 모으기는 계속 할 거야, 돌아? 물론이야. 전혀 질리지 않는다니까. 질리지 않는다니까. 물어볼 것도 없었구나. 두 사람째가 기대되네. 힘낼게요, 도라님. 패를 끼쳐드린 만큼 성심껏 힘내겠습니다. 변함없이 마이 페이스구나, 너는. 너와 있으면 뭐야 이거는 뭐하시 뭐 끝날 것 같아. 그럼 다음 모자를 가지러 가자.